장르 영화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게 좀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영화 팬들이 찾아오는 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가게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영화는 보러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데이트 겸 영화 보러 나오게 돼서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충주 무예 액션 영화제가 벌써 이제 두 번째가 됐는데, 아유, 느낌이 영화제로서 훌륭하게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제가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또 방역도 하고 뭐 또 이러다 보니까 그만 사람들이 많이 온 영화제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충주가 무예 액션 영화의 본향이 되어가는 길을 서서히 밟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충주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는 차별화 면에서 무예 액션 영화제라는 이 장르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에 이 액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그리고 또 액션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택견의 또 본고장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확장성 있게 이렇게 나가면 정말 차별화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에도 이러한 열풍이 다시 살아나서 충주의 이소룡 같은 걸쭉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세계의 배우로서, 충주의 아들로서, 대한민국의 액션 배우로서 명성을 날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화는 액션이다. 세상이다. 액션 영화는 삶의 활력소자, 희망이다. 화가는 화선지에 붓도치로 예술을 선사합니다. 저 왕호는 이 넓은 자연 속에서 이 공간을 통해서 저의 액션의 동작, 액션의 무예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